하나와 비트, 현승이 함께한 트러블메이커와 소녀시대의 태연, 티파니, 서연으로 이루어진 유닛 패티서가 큰 성공을 거두며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이 워낙 대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각 멤버의 개성도 시청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소규모 유닛 활동을 하게 되면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각인시킬 수가 있고 다양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분입니다. 우리 주분이 유닛의 시초는 지난 2007년 슈퍼주니어의 음악성을 보여주기 위해 결성한 보컬라인 규현, 여우, 예성의 R&B 유닛 슈퍼주니어 K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던 유닛 T, 경쾌한 음악을 선보였던 유닛 해피, 중국 활동을 위해 결성한 유닛 M까지. 슈퍼주니어는 음악적 특성에 따라 네 팀의 유닛을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워풀한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는 애프터스쿨은 멤버별 특징으로 유닛을 결성했는데요. 귀여움을 강조한 오렌지 카라멜과 섹시함을 강조한 레드, 발랄하고 경쾌한 블루까지 팬들의 투표로 유닛의 멤버를 결성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닛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태티서.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연이에요. 티태서도 될 수 있고 서태티도 되고 서있는 순서가 태티서이거든요. 아, 그리고 나이 순서도 됩니다. 소녀와 숙녀의 사이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그런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라서 시스타 19라고 나와서 이게 19금이네. 아,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포미닛의 섹시함을 최대한 자제하고 유닛을 통해 강한 보컬 라인을 돋보인 유닛, 투윤도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쌍윤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좀 된 발음이고 좀 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투윤이라는 이런 귀여운 이름으로 다시 바꿨죠. 보이그룹의 칼군무를 버리고 힙합 음악과 프리스타일의 안무를 선보인 인피니트 H. 동호 형이 그때 인피니트 H? 인피니트 H면 인피니트 호야잖아. 왜 인피니트 D, 동은 없어? 이렇게, 저기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회사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예. H 힙합이란 뜻이다.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무작정 통보만 받았던 그런 예스. 기억이 있네요. 좋은 점이요.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려요. 무대에서, 아하. 저희가 많이 나와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스. 착하네요. 이제 포미닛 이외에는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그룹에서 보여주기 어려웠던 음악성과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닛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 그룹의 유닛 활동으로 인해서 가요계 편중된 인기만 생기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유명한 팀들이 결국에는 1년 365일 계속해서 유닛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가요계를 독점하다시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신인들이 등장할 공간이 줄어든다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유닛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진출에 나선 빅뱅의 GDN탑. 유닛 최초로 콘서트를 개최한 슈퍼주니어, KRY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활동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유닛들. 저희가 앞으로도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인피니트 H 왕성한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투윤이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는 유닛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가득 머금은 시트콤이 찾아옵니다. 어른들을 위한 순정 만화라고 하는데요. 캐스팅부터 남다릅니다. 일말의 순정! 제작 보고 현장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보이시죠? 이재룡 씨, 도지원 씨까지 시트콤 도전에 나섭니다. 일말의 순정 주인공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씨 느낌 아시잖아요. 예. 청순하고 좀 야들. 극중 배역이 강수지입니다. 이름이 야들야들. 야들야들은 야들야들 뭡니까? 공스러운데, 예, 공스러운데. 가련한 뭐 이런 것들. 예, 예. 계속 잇따르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아,